상태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진중권 교수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진중권 교수 얘기는 상당히 그 정의에 지주된 어떤 공정한 언어 또는 그 시사에 이렇게 흐른 세상의 흐름을 갖다가 공정하게 이렇게 표출하는 그의 특유한 세속 언어, 편안한 언어, 평범 언어로 또 순치된, 그러나 내용은 고상한 사회적 평론으로 화해 있는 아주 멋들어진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이 글을 한번, 저는 그래서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을 꼭 열어봅니다. 이유는 신선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신선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제 MBC, KBS가 검언 유착으로 몰다가 두 방송 공영사가 이저이 검언 유착으로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기자를 몰다가 결국 번언 유착 꼬리가 밟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검언 유착이 아니고 권력과 유착이 된 언론과 유착이 된그 꼬리가 밟히고야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근데 원래가 정권이 끝나거나 끝나갈 때좀 이렇게 꼬리가 밟히는 법인데 이건 좀 일찍 밟힌 것 같아요. 일찍 꼬리가 좀 밟힌 것 같아요. 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 참 이분 그 글이, 그 내용이 아주 참 희한합니다. 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 KBS와 MBC의 취재위원이 누구였는지 밝혀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피고소인도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도 아니고 소위 채널 이동재 기자도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취재위원이 누구였는지 밝혀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와 MBC에 소스를 준 취재위원이 누구야 하고 지금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도요, KBS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취재원을 안 밝히면은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라는 명예훼손, KBS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곧바로 법정에 가니까 취재원을 밝혀라.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은 어저께 그걸 갖다가 KBS 측에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진 교수가 그 공개된 녹취록을 다 읽어봤다는 겁니다. 뭐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한세번 읽어봤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제가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혈압이만큼 올라가지고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열이 많이 나서 체온계가 없어가지고 집에 체온계 없어서 재보질 않았는데, 저는 코비드19,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요. 하도 열이 갑자기 나가지고요. 왜? 너무 현실하고 다르니까. 이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 교수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니까, 한동훈 검사장 반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된다고 말하면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이거 민생 사안이야. 이거는 민생 사안이야. 우선, 그게 우선이야. 유시민? 걔한테 관심 없어. 걔한테 관심 없어. 걔, 정치인도 아니잖아. 어차피 지금은 XX이고, XX 같으면 뭐 한번 생각해보면, 어차피 지금은 뭐, 별볼일 없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위상이 아마도 털보, 가로 털보, 아마 털보 하고 물음표 놨습니다. 털보가 누군지 아마 그잘 아실 겁니다. 이런 데잘 나오는 털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 사건 같은데, 어떤 털보만도 못하잖아. 제발이 저래 강연료인데 제가 먼저, 지가 먼저 부니까 뭐잘 뒤져봐. 뭐 그런 건 해볼 만하니까 혹시 알아? 하나 잘 건질지 나 시간 없어 나 갈게 하고 딱 끝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에 대한 관심이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숨은 녹취록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다면서 이걸 유시민 잡으러 공모했다는 근거로 해가지고 영장에 썼으니 대검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고 반응을 높여서
보일만 했기 때문에 이게 수사 그냥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나갔는데 누군가 악마의 편집을 한 겁니다. 누군가 악마의 편집으로 공중파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언론이 동원하는 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악마의 편집을 하는 데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전 기자를 구속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판사 아시죠? 그 판사 아시죠? 이름 모르십니까? 김동현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영장을 내주면서 검찰과 언론의 신뢰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써놓으면서 구속영장. 이게 말 됩니까? 영장을 내주려니 근거가 너무 부족했으니까 아마 이런 말을 쓰지 않았겠나 하지만, 아니, 영장은, 구속영장을 하려면 그 검사 측에서 영장 내용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의 근거에서 내주는데 여기에 글자 하나도 없는 말이고, 느닷없이 말이죠. 응? 검찰과 언론의 신뢰를 위해서라는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가 판결해서 영장 구속시켰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시켰습니다. 그러니 검찰도 사실은 영장 신청한 검사들도 속으로는 아마 웃지 않을까. 에? 아마도 웃었을 겁니다.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 판사 날이. 우리가 그거 안 썼는데. 검찰과 언론의 신뢰를 위해서란 그런 정치적 발언을 안 썼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웃으면서 까십입니다, 이건. 그래서 판사가 거기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완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중권 교수는, 그래서 판사가 거기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갖다 붙인 것이다. 코미디나 해라!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코미디를 해라! 하고 비판한 겁니다. KBS 보도, 또 20일 MBC 보도에 대해서도 녹취록 내용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아주 매우 질타했습니다. MBC 경우에는 KBS에서 이미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시점에서 그 짓을 또 했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거죠. 혼자서라도 이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건 역시 MBC라면서 결국 누군가가 방송사를 내세워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 셈인데 이들에게 영장을 흘린 게 누구일까요? 라고 지금 반문을 합니다. 진 교수는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악마의 편집으로 창작해낸 피의사실이 대한민국 대표 방송사들을 통해 공표됐다는 것. 이렇게 내용을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악마의 편집으로 창작해낸 피의사실이 대한민국 대표 방송사들을 통해 공표됐다는 것이다. 하고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에서 사안을 무리하게 검언유착으로 몰고 가다가 거꾸로 역으로 권언유착, 권력과 언론의 유착의 꼬리가 확 밟혀버린 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MBC와 KBS 취재원이 누구였는지 빨리 밝혀라. 이 사람들 무서운 인간들이다. 그 취재원들 무서운 인간들이다. 이 인간들 밝혀야 된다. 예, 이 인간들 진짜 밝혀야 된다. 이런 인간들이 밝혀져야 이 사회가 그나마 정화가 되지. 이런 검은 그림자의 인간들이, 예? 만약에 활보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은 못 삽니다. 암흑세계가 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